안녕하세요. 마마동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자, 오늘 만나는 친구는 유치원에서요. 조금 공격적인, 좀 과한 행동을 하는 노아예요. 선생님이 문제 행동을 합니다라고 아주, 정장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행동들은, 실제 그런 행동들은 교실 안에서 갈등 상황, 다툼 상황, 분쟁 상황이 유발되는 아주 곤란한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이제 이유를 선생님이 아시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림을 집, 나무, 사람을 좀 그려줄래? 라고 부탁을 해서 그림을 받았어요. 자, 그림부터 먼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유아가 보이고 있는 행동 문제, 행동 문제의 원인을 찾는 요소가 될 만한 것들만 제가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해석의 여지는 너무 많은데요. 집 그림에서 갈색으로 저렇게 라인이, 테두리가 라인이 여러 겹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안에는 비어 있었었어요, 처음에. 그 집에 대한 생각, 안전에 대한 생각, 집이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집 옆에 나무를 그렸는데, 집 크기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나무 크기 작은 것도 크게 문제되진 않았었는데, 자, 이 유아의 문제 행동이 유발되는 원인적인 것을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는 게이 해석의 목적이면, 저는 이제 사람 그림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사람 그림에서 커다란 손. 저희 미술 심리 상담사들에게서 커다란 손은 조금은 의미 있게 보여집니다.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손에 주는, 커다란 손에 주는 이미지를 부각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폭력 상황을 추론하게 됩니다.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이 됐었구나 하는 게 추론이 좀 되는데, 이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도 같이 있어요. 그 요소가 첫째는, 갈색의 집을 그렸는데요. 처음에는 갈색의 집을 안에는 비워놓고요. 테두리를 굉장히, 강조해서 몇 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붕을 제외하고 벽과 바닥 부분을 몇 겹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심리? 집 안에서 안전에 대한 불편한 심리, 자기를 조금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그런 심리,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저 나무, 위축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가지는 물론 없어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대외적인 활동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표현도 없어요. 자, 그러면 자기의 위축된 자기 자신, 그리고 안전기지 생각하는 집, 거기에 파란색으로 은폐하듯이 파란색으로 칠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아빠를 검은색으로 표현한 내용에서 아빠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저는 해석이 됩니다. 하나 더, 엄마의 부재요. 엄마는 없어요. 엄마 회사 갔대요. 엄마의 부재를 이 친구는 표현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란색 고인돌 같은 저 건물이 엄마 회사래요. 마지막으로 그려 넣어줬는데, 역시나 엄마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론컨대 아빠에 의한 폭력적인, 가정 안에서 아빠에 의한 어떤 폭력적인 경험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론이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표현을 해서 우울감도 있나, 이런 게 조금, 염려가 되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보여주는 행동 문제. 이 친구의 그림 안에서 이 친구가 보내는 사인.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림 안에 해석되어 있는 내용이 저는 1. 가정 안에서 엄마의 부재 상태인 가정 안에서 아버지에 의한 어떤 폭력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고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확실하게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선 그림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나는 위축되어 있고 우울감도 있는데 그런데 보상심리도 있어요. 보상심리에 의해서 집이나 사람, 집이나 나무에 비해서 사람을 크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과대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자기의 그 보상 심리적인 행동을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부모님 상담을 꼭 좀 해주세요. 해보세요. 라고 예, 조언을 해드렸어요. 이런 그림을 만나면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데 실제 이런 그림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꿈에서 본 거 과장돼서 표현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의심스러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절대 절대 아니라고 바로 부정을 하시거든요. 그런 면들을 현장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지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유아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아동학대는 가정에서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은 이런 그림이 발견이 되면 행동 패턴이라든지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언어 변화라든지 이런 걸 조금 유심있게 관찰하셔서 부모님 면담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아들의 그림에서는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아서 당부드리는 말씀을 자꾸 하게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